안녕하세요, 꼬물이 여러분. 저는 MC 장성규입니다. 꼬꼬무 MC 장도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장현성입니다. 이걸 뽑겠습니다. 아, 제가 유슬봉을 집은 이유는요. 아,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과거를 통해 예, 그 현재를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예,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와 좀 맞는 것 같아서 예,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? 좋은 세상아 와라! 야! 이렇게 잡았어. 우리 실은 아주 오랫동안 장수의 의미가 있죠. 이 꼬꼬무가 100회지만 뭐 1000회, 만회까지 못 가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정확한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야, 옛날 저 태어났을 때 돌잔치 할 때 돌잡이 할 때 생각나네요, 오랜만에. 에이, 아무래도 뭐 저야 마이크를 잡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항상 몸에 차고 꼬꼬무만의 앵무새로 평생 함께하겠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100초 동안 이제 아, 저의 그 소회를 밝히려니까 사실 이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네,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. 여러분, 그 인생이란 뭘까? 전 요즘 약간의 허무주의에 빠졌어요. 본방 요즘은 참 그 본방을 안 보시고 많이들 그 요약본을 보셨는데 그게 서운해. 왜냐하면 우리는 또 본방을 또 지켜주시는 게 또 우리가 시청률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. 저는 이만 마이크를 우리 선배님들께 넘기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꼬꼬무가 드디어 100회가 됐습니다. 저는 직업이 배우라서 사실은 한 번도 이렇게 100회, 2년이에요. 2년 동안 뭔가를 해본, 한 작품을 오랫동안 해본 적은 없습니다. 100회라, 100초라 그랬죠?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디서 끝내야 되는 거잖아. 여러분들 하여튼 계속 그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. 꼬꼬무 화이팅! 사실 파일럿 때부터 따지면 만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죠. 파일럿, 그리고 시즌 1. 시즌 2, 그 다음에 이제 정규가 돼서 100회까지 왔는데 아, 이 모든 시간 동안 참 기쁜 순간들도 많았지만 100회까지 왔고 계속 레귤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 생각에 출연자로서 너무 행복하지만 또 축하드리지만 또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꼬꼬무에서 다룰 만한 정말 나쁜 사건들 기억하기 싫은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어제까지 일어났던 사건들까지만 우리가 다루고 내일부터는 아무 일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들더라고요. 여튼 저희 꼬꼬무와 이렇게 몇 년간 함께해 주신 꼬물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이 있었기에 꼬꼬무가 있을 수 있었다. 지금처럼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고 또 봐주시고 함께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100초 됐나요? 1분 19초. 네,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제가 100초를 하면 두 사람 건 나가지 않는 거예요? 아, 그러면 제가 대표로 인사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꼬물이들 꼬꼬무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꼬꼬무 100회 다시 한번 화이팅! 칼 바로 팔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응답하세요. 어? 대한항공 여객기가 실종됐습니다. 어? 실종? 누구에 의해서?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는 원래는 못해요. 근데 30년이 지나면 비밀이 해제가 되니까 두 명이 이상한데. 아, 설마. 아. 이게 뭔 말이야. 왜? 모든 게 비밀이었고 좀 속성으로 좀 이루어진 건 있죠. 마침내 폭파범의 이름이 밝혀진 순간이야.